첫 번째 없는 거야 비밀로 하는 거야? 비밀로 하는 거야. 아. 무슨 소리야? 내가 사랑한다고 입으로 먼저 얘기하고 내가 먼저 나서서 그 여자를 쟁취하려는 그 사람이 천생연분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결혼에 성공한 거예요. 아, 그래. 맞아, 네, 맞아. 그래서 꼭 나타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보다 아직 어리니까. 제가 혹시 지금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아, 지금 있어요? 아니, 그게 혹시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 비밀로 하시는 거예요? 비밀로 하는 거라서. 아, 그럼 나타났네요. 정민 오빠 집인지 어떻게 알아요, 언니? 정민 오빠 집인 거는? 저번에 밤에 한번 봤지. 나랑 같이 요 앞에서 밥 먹고 집 구경 라면 먹고 가라 해가지고 한번 들어왔어. 보니까 어떡해. 없어요? 어. 들어가도 돼요? 어. 오빠 아니, 미안해요. 불쑥 찾아와서. 어 그래요. 야, 야. 우와 집 되게 깔끔하다. 웬일이야? 오빠 잘 잤어요? 아니 더 자야 돼. 또 아 잠은 안 돼요. 이제 깨놔야 돼요. 진짜로? 네. 잠 못 잤는데? 상해 뭔지 봐. 뭔 진짜 남자 혼자 살면 뭔지 속삼이라더니. 아. 딱 맞네. 오빠 물 안 먹나 봐요? 우와. 지금 여기 찬밥 신세 됐어. 진짜? 오빠 죄송해요. 오빠. 오빠. 아, 아이 살았구나. 야. 우리가 정민이가 사실 지금까지 장가를 못 간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응? 그 이유를 사실 집에서 찾아보면 충분히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오빠는 여자 흔적이 있는지 볼 거예요. 빠라빠라. 그게 제일 중요하다, 오빠. 머리카락이라도. 여기 전부 이모님하고 엄마하고 갖고 보니까. 그래요? 아이고, 아이고. 오해하지 말고. 오빠 이거 사진 완전 멋있다, 액자. 정민 오빠 잘생겼다. 너 완전 싱크하게 생겼어. 아, 양말. 아, 그래요. 그럼 밑에 게 속옷이겠죠, 당연히? 아, 속옷. 여기는 뭐야? 아, 이게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의 서글픈 상황이거든요. 이러니까 장가를 가야 된다고요. 이게 인스턴트 뭐... 이제 즉석밥과 라면. 오빠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와이프가 따끈따끈한 된장국에 밥 딱 해서 차려줘봐. 그거 이제 계속 먹어봐. 아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하하. 아 근데 너무 텅텅 비어 있다 진짜. 야 이건 정형 이거는 정말 좀 약간 위험 수준인데 정민이. 왜요? 어? 건강 식품이랑은 찾을 수가 없네. 있어요. 뭐 약이라고 해봐야 뭐. 어, 이거 되게 많아요. 뭐야? 이거 오빠 잘 챙겨나 먹어요? 이거 다 먹으면 오빠 잠깐. 이거 약이잖아. 오빠 와이프가 있잖아. 그러면 이런 약이 다 필요 없어요. 매일 아침 이런 비타민을 과일 갈아가지고 견과류 갈아가지고 영양 섭취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약이 필요 없어. 아이고 부엌을 와보니까 심각한 상황이네 종민이가. 집에서는 거의 뭘 안 해먹는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네, 저 밥솥도 아니에요, 저거. 저거
정말 저 브랜드의 1세대. 아 진짜로요? 어. 진짜 요새 저 브랜드가 얼마나 발전이 돼서 정말 제가 말도 하고 전화 막 별의별 시스템이 됐는데 북한에서도 말하는 거 써요 이제는. 여기 대한민국인데 저런 거 쓰나. 어. 우리 밖에 입구에 신발장을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따라따라따. 우와 신발 맞네. 신발 대박이다. 신발 이발. 오 대박. 근데 운동화가 왜 이렇게 많아? 어머 얘 봐. 어머 무슨 신발이야? 이거 사냥할 때 우와. 신는 신발 같아. 커피 신발이야? 응? 그거 선물 받은 거야 그 신발. 이거를요? 어, 이승기가 해준 거 같은 거야. 어머 진짜? 대박이다. 오빠 이거 약간 사냥하러 나갈 때 신으면 비싼 거야 그거. 오빠 이거 진짜? 이거 한 60만 원 할걸? 어, 비싸다. 오빠 이거 진짜 가죽이에요? 응. 대박이다. 오빠 제일 아끼는 거 어떤 거예요? 어떤 신발이에요? 제일 아끼는 거? 어, 아끼는 거 없는데? 제일 좋아하는 신발이라는 게 있잖아. 제일 자주 신고 막 이런 제일 거. 제일 자주 신는 거? 응. 저 흰색 오빠. 운동화들. 내가 볼 때 오빠 제일 응. 자주 신는 신발은 이거고. 다 떨어진 거 봐. 오빠. 얼굴 실례야 좀 사올 걸 그랬네. 그러게. 이렇게 해요, 오빠. 응. 어. 그리고 묶어서 장갑할 수 있을까? 장갑할 수 있을까? 어, 바도 웃고? 어, 맞네. 흘러내리니까. 올해도 가는데 마지막 하이라이트. 또 장갑할 수 있을까? 또 사람답게. 혼자 젊은 야, 멋있다. 어려운 일이야. 오빠, 밥 좀 줘. 밥? 그럼 내가 원래 먹는 스타일로. 오케이. 대충 해갖고 한 끼 먹어. 진짜로요? 괜찮아요? 종민이가 해주는 또 한 끼 먹. 먹고 배탈 나는 거 아니죠? 아니야. 자, 지금 저희는 김종민 씨의 부엌에 와 있습니다. 자, 네. 과연 김종민 씨의 냉장고에는 어떤 재료가 있을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아, 냉장고를 털어라. 자, 지금 말이죠. 냉장고에 지금 뭐. 요즘 깔끔하게 싹 버렸어요. 뭐 먹고 사세요, 도대체? 자, 지금 여기서 먹는 건 뭔가요? 계란. 아,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이 혼자 사는 사람이 늘상 항상 볼 수 있다는 이 참치캔. 참치캔과 그리고 지금 배달 음식 시켜 먹다만 남으면 참 버리기 좀 뭐한 요 이런 거 있고요. 그리고 깻잎도 즉석을 따가지고 거기서 담았어요. 담았어요. 네, 다 즉석이에요. 요거 즉석. 아, 저거 좋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진짜? 오빠 이대로 열이 가네. 야. 저 냉동실 한번 볼까? 아, 냉동실. 자, 냉동실 지금. 냉동실이 좀 뭐가 있네요, 냉동실. 뭐 이렇게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군가가 선물한 것 같은 느낌에 이거는 소주를 시원하게 먹는 거네요. 어? 소주를 시원하게 먹는. 먹다 남은 소주가 뒤로 들어가서. 어머, 대박. 차가워지나요? 시원한 거. 정말 이걸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템입니다. 야, 지금 현재 이제 해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계란하고 즉석 참치라든지 계란, 소세지, 뭐 소세지 그리고 햄 여기 있는 이제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이제 만두 이 정도가 다네요. 그리고 즉석 밥. 여기서 우리가 김종민 씨한테 뭘 기대해야 될까요? 그래도 뭐 해주신다니까 그래요. 일단은 한번 믿어놓고 일단 우리 김종민 씨가 뭘 해주실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자 첫 번째 햄을 꺼냈습니다. 햄을 안 열어보셨나 봐요? 아니 근데 햄 뜨거운 거. 네, 그거 조심히 따야 돼요. 아, 그럼요. 와. 이건 그래도 많이 해보셨네. 아, 속 터진다. 어떻게? 이거는요. 사실은 뭘 하실지 모르겠지만 항상 하기 전에 여기 가스레인지 옆에다가 음식이라든지 여기 또 놓고 이제 음식을 하다가 얘가 뜨거워지면 그때 이제 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긴 하지.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기서 이걸 빼려면 사실은
여기서 위를 때려줘야 돼요. 위를. 오. 오 나온다. 네. 오. 위를. 그래서 나와주면 이렇게 톡 때리면 돼요. 진짜 네. 오빠야말로 평생 혼자 살겠다. 혼자. 그게 참 익숙해요 지금. 네. 조민이 오빠 칼질하는 거 처음 봐. 자 지금 뭘 만드시려고 하는 걸까요? 떨지 말아요 저. 자 지금 네. 오 칼집. 어머 왜 이렇게 두꺼워? 오빠 근데 왜 크기가 안 맞아? 이게 이렇게 먹으면 된 거 있어? 각기 제각기이다요. 이제 라면을 끓여서 이거 다 거기 넣는 거죠. 야. 일단 오빠 이거 구워주는 게 아니었어요? 아니 뭐 일단 기다려보자고요. 네, 자. 어, 진짜 이게 거치장. 그리고 요거를 돌리는 거지. 네, 남의 물 끓일 때. 아, 오빠 이거 안 뜯고 안 뜯고. 뜯어야지. 뜯어야지. 야, 이거 뜯지도 못하나. 김종민 씨, 그리고 두 개 이상 넣으면 안 되는 거 알죠? 네, 3분 두 개. 그렇죠, 3분 두 개. 거의 정확하게 하시네. 이건, 이것도 넣을까, 지금? 네? 이거, 육수즙 올라오기요. 그게 뭐 무예요, 오빠? 그게 뭐 멸치예요? 아니, 아니, 아니요. 그냥 하세요, 김종민 씨 원하시는 대로. 일단 넣어가지고 육수즘 좀 우려낼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우려낼게요. 아, 얘가 이제 육수를 이제 할 거예요. 자, 저 햄에서 육수를 뺀답니다. 네. 그다음에 수프를 먼저 넣어야 돼요. 아, 그래요. 끓이는 사람마다 스타일이 조금씩 다 틀리긴 하지. 그래야 빨리 끓어요, 물이. 야, 진짜 오빠? 응. 마지막 하이라이트 보여줄게. 이거를 꺼야 돼 이제. 꺼. 그리고 마지막 계란만. 저러면 이제 우리가 둘 중에 하나의 맛은 포기해야 돼요. 난 막 줘줘야 돼. 안 돼, 좋으면. 이러면 와 대박. 우리가 이제 저렇게 됐을 때는 시원한 국물 맛은 포기해야 되고. 담백한 맛은 예, 아주 와. 와. 가자. 혼자 살 때 계속 이렇게 드세요? 딱 이렇게 먹어. 진짜 맵기마다? 맵기마다. 건강 생각은 안 돼요? 안 좋아. 건강 생각? 예. 네. 그래서 여기 다 샀잖아. 이거는 반찬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햄을 먹읍시다. 인간 그래서 같이 먹는 거야. 그 비율이 딱 맞아. 이거 진짜 먹어봐. 그러니까 인간 그래서 같이 먹는 거야. 짠데. 거기다가 이제 맛있다. 이걸 싸 먹는 거야 라면을. 짠데. 아, 나 몰라서 먹을래.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싸가지고. 우리 미녀들이 보기 어때요? 네? 이 식단.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식단이에요. 심각해요. 이거는 심각하잖아요. 그냥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냥 취미 삼아 먹을 음식이지 맵기마다 이렇게 먹으면 건강에 문제가 와요, 오빠. 그래? 오빠 이제 40대인데 건강 챙겨야죠. 자, 이제 이거 먹었으니까 이제 약 하나씩 먹으면 돼. 아까 우리 집 옆에 이제 옆집들 냄새 날 때가 있어. 그럼 아침에 일어날 때 막 그 냄새가 있어. 김치찌개 냄새나 막 이런 찌개 냄새 나면 어, 맞아요. 어, 막 되게 먹고 싶어. 그러면 너희들이 장을 보고 와. 어, 네. 종민이랑 같이 내려가서 오빠. 나는 종민이 옷방을 좀 치워줄게. 방법이 있어요. 옷방이 좀 정돈이 잘 돼 있지. 아, 맞아요. 그래서 내가 장 보고 오는 동안 옷방을 좀 깔끔하게 한번 치워줄게. 가져가는 거 아니죠? 괜찮은 게 여기 있죠? 양념 없어 우리 지금 간장 없어 그냥. 간장은 있던데? 간장 있어? 응. 오빠 간장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고 고춧가루. 요 있다니 고춧가루. 고추장인데? 아 그래요? 야 일단 그러면 이거 니네 거 사라. 나 내 거 살 테니까. 뭐 사게 오빠? 어 나 좀 사게. 오빠 뭐 사게요? 어, 난 내 거 개인적으로 사게 되니까 니네 거 사. 알았어요. 오빠 또 라면 살라 그러지. 여기 혹시 그거 있어요? 굴 있어요? 굴? 어, 힘들다. 놓쳐 힘들다. 네. 좋아. 어, 야, 여기 보기만 해도 너무 맛있겠다. 맛. 오, 요거. 줄줄이. 아니야, 요거. 바로 그냥 요리 가능한 것들. 어, 전자레인지에 되는 것들. 20종 기념. 어, 두 개 나왔어. 이런 거. 원 플러스 원. 베이컨 먹을까? 아, 요거 먹을까? 어. 오빠, 뭐 사요? 추. 어? 뭐 사요, 지금? 아니, 추. 감시하러 왔어. 아... 오빠, 뭐 사세요? 오빠, 뭐 사? 고기. 오빠 왜 떨리지만 잔뜩한다니까? 나 진짜 심히 걱정된다. 이런 거 왜 사요? 야, 이거 왜 맛있는데? 이게 맛있다고 몸에 안 좋은 거 아니잖아요, 오빠. 야, 이것도 먹고 그것도 먹고. 오빠 이 하나를 좀 빼자 이거. 너무 많아. 소시지만 너무 많이 써. 이게 더 크지? 응. 네. 오빠 이것도 빼요. 이것도. 야, 뭐, 야 이거 얼마나 이것도 빼고 이것도 빼. 야, 이것도 얼마나 이거 게살만 먹어요. 이거 자리가 어디예요? 이거는. 어, 옆에요. 아, 그래도 말 잘 듣네. 그래, 말 잘 듣는 정민 오빠. 이게 정민 오빠 자주 와요? 저녁에 주로 오세요. 저녁에 와서 주로 뭐 사가요? 군것질 건 많이 사시는 거. 군것질이요? 근데 여자랑 같이 온 적 한 번도 없어요? 혼자 오세요. 되게 투레하게 하고. 투레하게 하고 와요? 집 앞인데. 인스턴트 많이 사가죠? 주로 뭐 간식거리로 바로 드시고. 그거 봐. 오빠 빨리 여기 와 이제 그만 햄 앞에서 지금 떠나질 않아요. 아쉬워가지고 햄만 계속 쳐다보고 있어 지금 앞에서. 아 이런 거 맛있단 말이야. 아 이제 옷방을 좀 치워볼까. 아슬아슬하게 하고 살았구나. 아슬아슬하게. 하필이면 그 아슬아슬한 걸 내가 건드렸구나. 세상에 이 봉을 이렇게 널려서 쓰는 애가 어딨어. 이 봉은 기본적으로 요 정도로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응? 아 근데 이제 좀 지탱 좀 해주자. 테이블을 붙여서라도 일단 해줘 봅시다, 일단. 나중에 여기를 한번 가봐야겠다. 참치 초밥도 있다. 참치 뱃살 먹고 싶다. 오빠 설거지! 네? 장민이 형! 네?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엄마! 엄마! 오빠 하나 정리해? 오빠 이거 정리된 거 맞아요? 오빠 혈압 때문에
어? 오빠 돈 망가뜨렸어요. 이거 내가 보기에는 그 일하시는 이모님이 한두 번 쓰러트렸다가 한두 번은 올려주셨을 거야. 저도 몇 번 올렸어요. 너도 몇 번 올렸어? 저도 몇 번 올렸어요. 너도 몇 번 올렸어? 인재야 실수하시네. 내 팬티야 그거. 팬티 거퍼 맞네. 팬티 거퍼 맞네. 꽤 맞네요. 저거 그러면 우리가 안 하면 평상시엔 누가 해요? 오빠가 해요? 아니 이모님이. 오빠 이거 빨래 개어본 적 없어요 그러면? 어. 진짜? 응. 이모가 안 오면 그대로 거기. 속옷이나 이런 것도 2주일 동안 저기 있어. 대박. 하나씩 하나씩 꺼낼 수 있는 거야 거기서. 쓸 때 하나씩 하나씩. 오빠는 진짜 결혼해야겠다. 이모님 대신에 와이프가 하면 되잖아. 이모님 대신에 와이프가 하면 되잖아. 근데 서율이 너무 예쁘게 한다. 근데 이렇게 해야 수건을 안 무너져요. 어. 했을 때. 이것도 개우는 방법이 있어, 오빠. 연이 너무 적나라하게. 연이 너무 적나라하게. 한번 접고. 접고. 이렇게. 어, 안에다 이렇게 말아서 넣는 거. 이렇게. 이렇게 하면 조금 아지잖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아, 안에다 넣는 거예요. 예, 네, 그 안에다. 이렇게? 했어. 어어, 오빠 그렇게 해요. 맞아요. 오빠 이거 봐. 이거는 어떻게 쓰면 저게 빠꾸 가나? 저게 아마 예전에 내가 걸려봤는데 어느 순간에 수건 쓰고 있더라고요. 이거 알아요? 걸려를 쓰다가 제가 빠꾸라고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세탁 여기 개인적으로 막 닦았는데 어? 걸려였는데? 이모님이 모르셨나 보다. 아니 전화에 김대상 씨가 이 빠꾸란 수건을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나는 트러블 하더라고. 이렇게 싹 파인한 것으로 쓰니까 그렇지. 걸레 써서 그런 건가? 맞아. 아, 걸레로 얼굴을 닦다니. 최근에 영화 본 게 언제예요, 여자랑? 영화? 어, 극장 가서 손 잡고 영화 본 거 언제예요? 아, 이 15년. 에? 20년 했나? 아, 이 15년. 에? 20년 했나? 심했다. 종민이에겐 지금 어쨌든 사랑이 필요하네. 맞아. 그 대해서 가장 먼저 결혼하고 싶은 4학년 4반 준비된 신랑감 기호 1번 코요태 김종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근데 사실 요즘 나이는 그냥 숫자에 불과해요. 아, 예. 아 그리고 또 돈을 많이 줄 거 아니야. 용돈 같은 거 풍성하게 드리죠? 네, 용돈 좀 풍성하게 드립니다. 네. 명절 때. 용돈도 풍성하게 드리고 최근에 어머님이랑 괌 놀러 갔는데 그 여행 경비를 어머니가 대셨다면서요? 네. 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과일 사오고 자기가 다 먹고 가는 사람 있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제가 엄마 드리고 고대 다 뺏어오는. 그럼요. 근데 이제 희한해. 가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손자 한번 또 알아봅시다. 손녀, 손자, 손녀. 그러니까 의미였구나. 본인한테 네. 신랑 점수를 준다면 나는 몇 점 정도의 신랑이다. 외 외면으로는 굉장히 높죠. 외형적으로는 외모나 이런 거울 보고 막 이렇게 막 이러면 너무 높죠. 문제네. 문제야. 사실 저도 김종민 씨랑 좀 굉장히 친하고 맞아요. 거의 뭐 이제 계속 그러니까. 이제 외박을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왜 44년 동안 아직도 이 완벽한 남자가 결혼을 못 하고 있는지 알아봤어요. 주변 아주 가까운 지인들에게. 아 진짜? 이게 왜 과연 안 되느냐. 그러니까. 일단 그의 평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야, 어떤지.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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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마당발이. 정말 마당발이죠. 예능계 레전드예요. 과연 과연. 안녕하세요, 코요태 신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신지. 야. 가족보다 더 가까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맞아 맞아 맞아. 신랑감으로 김종민 씨의 장점이요. 이성한테 굉장히 잘한다. 잘할 것 같아. 친절하다는 거. 정이 많다는 거. 다만 이제. 어 뭐야? 왜왜 왜? 다만. 자, 그런데.
다만 이제 김종민 씨는 그걸 좀 내색을 잘 못하는 편에 속하고. 아 맞아. 왜 못해요? 어 맞아. 꽤 오랜 시간을 혼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그런 애틋함이나 본인이 이제 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가정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맞아. 그럴 것 같아. 충실한. 단점은? 단점. 요게 중요해. 그렇지. 단점. 주변에 이제 김종민 씨를 예뻐하는 선배님들이나 이제 김종민 씨를 찾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밖으로 돌까 봐. 그래 또 사람 좋으면 주위에 사람이 많잖아. 그게 맞아. 맞아. 근데 아내는 외로울 수 있어요. 아니 종민 씨는 약간 예스맨이죠. 노라는 걸 잘 못하죠. 아 진짜 못해요. 잘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뭐 하자고 하면 그냥 오케이. 웬만하면 좀. 오빠 나 이번에 백 좀 사줘. 나 생일인데. 샷 왜? 아 그거 너무 싼데? 둘 중에 과연 진짜 그래도 선택은 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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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거 물어봤다. 상상만으로 손이 있습니다. 이거 벌칙이잖아요. 꼭 사람이 결혼을 해야만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둘만 있다면 그래도 셋 다 각자 따로 살죠 뭐. 팀이 장수할 수 있는 비결 같아요. 아, 맞습니다. 네, 서로가 관심 이렇게. 사실 예전에는 좀 외부 활동을 좀 많이 했었는데 네. 근데 요즘 이제 딱 4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사람들이 많이 안 찾더라고요. 진짜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니까 바쁠 줄 알고. 바쁠 줄 알고 그러니까 뭐 하냐 그러면 일하고 있어. 뭐 지방이야 공연 가고 있어. 거절을 몇 번 했더니 점점 연락이 좀 끊기더라고요. 단점이 또 표현을 잘 못한다. 그거 굉장히 단점이야. 표현해야 돼. 아 그거 정말 쉽지 않아요. 여자가 먼저 다가오기 전에 먼저 다가가지 못하는 스타일. 예,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쪽이 먼저 사랑한다고 하면 나도. 나도 정도만. 나도 사랑해. 근데 지금 현재 여자친구한테도 표현을 잘 못해요?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항상 합니다. 여자친구 있냐? 네. 저는 항상 비밀로 합니다. 왜요? 왜냐면 헤어질 때도 또 얘기해야 되니까. 아. 몇 번째 없는 거야 비밀로 하는 거야? 비밀로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항상 제가 공개를 몇 번 해봤더니 헤어진 것도 공개를 해야 되더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아예 결혼하기 전까지는 조금 비밀로 하자. 그래서 이제 비밀로 누구나 하자. 다 알고 있는데요? 예, 뭐 그거는 뭐 그건. 혹시 이노카가 좀 불편한가요? 아, 예, 많이 불편하네. 예,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편안하게 모시자고요. 편안하게. 예. 편안하게. 예.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증인이 또 있어요. 아, 또 있어요? 예, 예. 한번 보겠습니다. 보검이가? 예. 네, 안녕하세요. 네. 김디입니다. 이게 뭐예요? 김종민의 장점. 와. 야, 저렇게 고민해야 될 일이야? 와. 아, 굉장히 힘듦하게. 나 못 고르겠는데? 어려운 질문이었나요? 왜? 근데 사실 종민이 형은 너무 좋은 사람인 게 너무 잘 베풀고 사람들에게도 잘 쓰고 동생들이랑 같이 있으면 다 사주고 네. 막 이러는 편이고 동생들 막 생일에도 막 그냥 뭐 형 내가 갖고 싶어 하면 막 사주는 타입이긴 한데 그게 사실 배우자 측면에서는 너무너무 안 좋은 타입이라. 그렇죠. 배우자 입장에서는 너무 그건 네, 마이너스 요소인데. 그럼. 단점은 고집이 세요.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 많아가지고. 아, 또 나오네. 나돌아다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가정에 이렇게 확실히 좀 힘을 주기가 아직은 어렵지 않을까? 그 정도가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근데! 그런데! 하나 나온다. 뭐야? 뭔데? 야, 이거 뭐야? 뭔가요, 도대체? 종민이 형 백가영보단 내가 난 것 같아. 야! 뭐야, 갑자기! 야! 뭐야? 나는 사실 그들과는 좀 레벨이 좀 다르죠, 저는. 뭐야? 갑자기 자기 홍보를 해. 깨알은 건데? 뭐, 일 끝나고 와서 와이프가 좋아하는 음식 해주고 음식 잘하잖아. 와인 한잔하고 선물 같은 하루하루를. 선물 같은 하루. 그들보단 내가 낫다. 그렇게 생각한 거고. 꼬마 신랑 수업 때 한번 불러보죠. 근데 형태학이 형이 그 결혼에 정점을 찍은 사람이지. 결혼. 네. 와, 한마디 들으면. 네. 근데 저는 사실 예전부터 종민 씨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캐릭터가 비슷하다고. 왜 사람 말 못 알아듣고.
뭐 이런 거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 있고. 아, 그 정도 아닌데요. 아니 그 정도 아니에요. 아니, 수수하다고 하자 두 분이. 정면속으로 너보다 낫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얼마나 낫다고 항상 있으세요. 나도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난 너보다 항상 높았다고 생각했는데 하여튼 그랬는데 성격들 자기가 먼저 사랑한다고 얘기 못한다고 그것마저도 똑같아요. 근데 오빠는 네. 지금 잘하잖아. 엄청 표현하잖아. 그런데 내가 충고 하나 해주고 싶은 건 충고. 그런 사람이 나타나요. 내가 사랑한다고 입으로 먼저 얘기하고 내가 먼저 나서서 그 여자를 쟁취하려는 그 사람이 천생연분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결혼에 성공한 거예요. 아, 그래요? 맞아, 네, 맞아. 그래서 꼭 나타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도 아직 어리니까. 제가 혹시 지금 있으면 어떡하시려고. 아, 지금 있어요? 아니, 이게 혹시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비밀로 하시는 거예요. 비밀로 하는 거라서. 아, 그럼 나 나타났네요.